안녕하세요. 삼각 함수의 응용 한번 봅시다.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고요. 사이버스쿨에 오면은 우프 선생의 모든 강의들을 유튜브 목록이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유튜브에서 지적지적 찾는 거 어렵죠? 사이버스쿨로 와서 일목요연하게 찾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할 거는 이 사인의 법칙하고요. 코사인의 법칙.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할 건데, 이거 다 공식이니까 싸그리 싹싹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사인의 법칙 한번 볼까요? 자, 사인의 법칙 간단해. 이거는 ER이다. 사인 A, 사인 BB, 사인 CC는 ER. R은 외접분의 반지름이다. 이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꼭지점이 A, B, C고, EA, 이 각도는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이 각도의 건너편의 길이, 요 길이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A라고 쓰자, 이렇게 A. 자, B, 대문자로 썼죠, 그죠? 이거 건너편에 있는 거, 이 길이를 small b, b. 길이는 소문자로 쓴다. 자, 이 각도를 C. 자, 이거는 small c. 그럼 이 삼각형의 이 바깥만 지나도록 요렇게 그린 그린 거, 이걸 우리가 외접원이라 그러죠? 외접원.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한 원이다, 이거야. 내접원이라고 있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접하는 거 있어. 요런 건 우리가 내접원 안에서 접한 원이다. 이거는 바깥에서 접했으니까 외접원, 바깥 외자 쓰는 겁니다. 외접원. 이건 안내자 써서 내접원. 자, 내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흔히 스몰 r로 표시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야. 자,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했을 때, 요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이 종이에다가 새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직접 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쫙 보면서 아마 아주 쉽습니다, 이게. 자, 삼각형 그려. 자, 이 길이를 A, 아니, 각도를 A, 이 각도를 B, 이 각도를 C라 그러자, 편의상. 그럼 요 건너편 요 길이를 스몰 A. 요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건너편의 길이 small b, 요거, 요거, 그죠? 요 건너편의 길이를 small c,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자, sin a. 이 각도의 sin 값에 건너편 길이 위에 올려. 이거는 sin b. 요 건너편 올려. b. b, 똑같이 가지? 그 다음에 sin c. 요거 c. 똑같아. 자, 이게 똑같아.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다 사인이 왔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욕심을 내서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요런 게 있는 거죠. 요거를 내가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A고, B고, C고. 요 길이가 small A, 요 길이는 small C, 여기는 small B잖아. 근데 요 ABC를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외접원을 그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싹, 세 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었어. 이 원이 바로 뭐야? 외접원이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요거를 우리가 라지알로 놓은 거야. 요거 라지알이죠? 이렇게 다. 반지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았을 때, 지금 방금 이런 관계가 됐잖아? equal to r. 요 반지름의 두 배니까 즉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요런 관계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고요. 요게 사인 법칙이고 요 2R은 사인 법칙을 외접원하고 연결해서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알아두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ER이 되는가? 자, 여기 해볼게. 한번 봐봐. 자, 먼저 원을 그렸을 때 그냥 물어볼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발이 똑같아. 이게 A에서 B라 그러자. 자, 이 발이 똑같으면 이 각도 세타 똑같다는 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지? 원의 성질에서. 이것도 똑같죠?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자, 원의 성질에서. 어떻게 그어둬요? 여기 발이 똑같으면 이 각도는 원주에 그은 각도는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지금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러고 이걸 C라 그러고 보자. 그럼 요 길이는 스몰 A가 되지, 그지? 자, 요 각도는 이제 이 각도가 A야. 자, 그런데 여기 센터를 지나가도록 우리가 원을 하나 더,
여기 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요 중심을 지나도록. 요 각도 각도 똑같이 A지? 방금 했잖아. 요 위에서. 그지? 요 위에서. 요런 각도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요 B하고 C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아.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90도죠? 내가 여기 설명 안 했는데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 원, 여기 중심을 지나가면 반원이 되잖아? 요건 무조건 90도입니다. 90도, 그지? 왜냐하면 요 라인이 180도니까 그거 반인 9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이건 90도가 됐죠? 자, 그러면 해보자. 사인 A는 어떻게 되니? 요거 보면, 요 삼각형만 가지고 해봐. 그럼 요 반지름 R이라 그랬으니까 요것도 R이지.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2R이죠? 2R이 밑으로 들어가고 이것뿐에 이거니까 A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걸 올리면 2R은 사인 A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어.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요거 뭐야? A 나올 사인. 요게 바로 2R이 되죠, 2R. 이렇게. 다른 것들도 똑같은 식으로, B도 요 A랑 똑같은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그죠? 요 B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려보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사인, B, B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2R이 되고 다 2R이 돼. 그래서 요거도 2R. 요거도 2R. 그래서 요 공식이 된 거야. 이때 요 R은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요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요 R이 바로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이 2R은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1로 곱해버리면 2R의 sin A 이렇게 쓸 수 있고, B도 어떻게 쓸 수 있니? 2R의 sin B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해버리면 되고, C도 어떻게 쓸 수 있니? ER의 sin C.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이걸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sin 법칙 활용해서 A는 요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곱한 거야. 또는 sin A는 요렇게 또 해도 되죠. 여기서 sin A를 기준으로 넘겨버리면 sin A는 이거 밑으로 들어가면 ER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니까 요거 나오고. 똑같아요. B도. 요걸 요로 곱해버리면 요거 나오죠? 그럼 sin B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고. C도 마찬가지. sin C에 C가 ER이잖아. 그지? 그럼 쉽게 이렇게 곱하면 요거 되잖아. 그 C는.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여기서 요 2R을 요로 넘겨버리면 요렇게 되죠. 그죠? 사인 법칙의 이제 활용, 요거는 모양을 살살살 바꾼 거야. 자, 코사인 법칙 하기 전에 삼각형 넓이, 이걸 먼저 하자. 이거 봐라.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요 A는 요 길이 또 A고. A, 그죠? A. 요 각도 B, 저 길이 B죠? 이렇게. 지금 혹시 뭐 쏴, 소리가 들리니? 이거 지금 밖에 비 오느라고. 자, C, 요거, C. 그러면 삼각형에서 잘 봐.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기본으로 무조건 2분의 1 때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때리고 어떻게 하냐면 A하고 C를 만약 곱했다 그래봐. A하고 C를 곱하면 이 중간에 있는 sin B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한 쌍으로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중간에 요 B, sin B를 곱해주면 돼요. 요 2분의 1 A, sin B. 요,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이거. 공식을 지금 따로따로 다 썼는데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요거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다가 간단히 요거 다음 설명을 해줄게. 자, 봐라. 일단은 설명 듣고 이해가 된다면 무조건 때려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자. 여기서 직각을 이렇게 내린다? 이 각도 A. 이 각도는 B, 이 각도는 C라 그러면 요 건너편 요 스몰 C가 되지, 길이. 요 건너편 스몰 A가 되죠? 요 스몰 A. 요거 스몰 B가 된다. 그러면 요거 직각이니까, 자, 요 길이를 우리가 H라고 할게, H. 그럼 H 한번 계산해보자. 요 각도, 요게 B, B인 거죠? 그럼 sin B는, sin B 이렇게 되죠? CH. 따라서 H는 뭐가 돼? 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C 곱하기 sin B.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넓이를 S라 하자. 자,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A죠? 높이 H 나오죠? H. 그럼 2분의 1 A하고 H가 바로 요거였지.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요 자리 지면 C sin B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다시 써보면 2분의 1 AC sin B. 어때? 그죠? 요거. 여기다 다시 조그맣게 그려보면 요 길이가 뭐야? A였고 요 길이가 C였고 각도가 B였지? 요거. 요거. 요거를 다시 그린 거야. A, B. 이제 스몰 A, 스몰 B.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이식이식이 때려 곱하고 A하고 C 길이를 먼저 곱해. 그리고 사이에 있는 각도에 뭘 곱해? 사인 각을 곱해란 말이야. 그리고 2로 나눠줘. 삼각형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여기가 30도 나왔어. 그럼 요거 면적, 에리어너 삼각형 면적 얼마냐? 그럼 무조건 5하고 6대로 곱하래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각도 사인 30을 곱하래도,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그 얘기야. 그지? 그거만 공식을 알아두면 돼. 그거만. 공식 다시 보자. 자, 다시 보자.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 놓고 요 각도를 세타 놓으면은, 자, 에리어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이식이 둘이 곱하고 X 곱하기 Y. 그 다음에 뭘 곱해줘? 사인 세타 값을 곱해줘라.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인 들어가, 사인. 그 삼각형의 면적, 사인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공식이 여기 보면 뭐 세 개 이렇게 적었는데 다 필요 없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요렇게만 외워두면 돼. 다시 봐. 이 공식 하나 외우면 돼. 이 길이를 A를 놓고 이 길이를 B를 놓고 이 각도를 만약에 뭐라 놓을까 이거. 라지 A로 놨다. 그러면 요거 면적 에리어는 어떻게 된다고 에리어는? 2분의 1하고 A식이 둘이 곱하고 AB 둘이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각도 사인 A를 곱하라. 요거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다 필요 없어, 그죠? 요것만 잘 기억해줘.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거도 이거 다 필요 없어. 요거 말해준다. 요걸 이용해서 요 뒤에 걸 코사인 법칙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하자. 자, 자 요거 보면 그 다음 장이죠,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알 때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가 이게 이제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A고, B고, C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외접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이 좀 찌그러졌는데. 자,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놨단 말이야. 음? 그러면 아까 중에 요 길이가 뭐였어? 요 길이는 C이고, 그죠?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A죠? 요 각도 우리가 B라 그럴 때, 자,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한다고? 에리어는 2분의 1에 쉽게 A 곱하기 C하고, sin B 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sin B. 요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중에 이걸 했다. sin B의 B가 2R이라는 거 기억나지? 그러면, sin B는 어떻게 돼? 2R분의 B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AC에서, 여기다 2R, B를 집어넣어. 2는 3, 밑에는 4R이 되고요. A, B, C, A, B, C. 요거 됐죠?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응?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알면, 요거는 지금 S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다. 자, 삼각형 넓이는 각 길이 다 곱하고 나누기 외접원 반지름 4배 한 걸 나눠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갔는데 이건 어떻게 간 거냐? 자, 그래서 A는 여기 다시 보세요. sin A에 A가 2R이라 그랬지? 그럼 A는 뭐라 했냐 아까? 2R에다가 sin A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가면 되니까. 똑같은 줄 알면 B는 2R에 sin B. C는 2R에 sin C가 되죠? 그래서 요 ABC를, ABC를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준다, 전부 다. 그러면 자, A가 바로 2R에 sin A가 되고, 곱하기. B는 뭐가 돼? 2R에 sin B가 되고 곱하기. C는 뭐가 되니? 2R에 요거 되죠? sin C. 나누기 4R이잖아. 그럼 위에는 2가 하나, 둘, 세니까 8이 되고 8 나누기 4니까 2가 되고 그죠? R 하나, 둘, 세 개인데 R이 밑에 하나 지워지면 R이 두 개 남죠. R 제곱. 그다음 sin A, sin B, sin C. 바로 요거야. 그죠? 공식. 그래서 이걸 공식을 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는 2R 제곱하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하고 똑같아.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죠? 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 R은 뭐라고? 요 R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은 그 뭐 각도 넣어도 좋고요. 길이 넣어도 좋고 요런 식으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나온 김에 이제 내접원 한번 보자. 내접원.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스몰R 요걸 알면은 요거도 삼각형의 면적이다.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는 R하고 S. S가 바로 요거야. 세 개의 길이를 다 대서 반 자른 거거든. 근데 내접원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자. 내접원도. 자, 내접원은 이 삼각형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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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각형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안에 접한 이 원이 내접원이야. 이게 내접원. 삼각형 안에 지금 원이 있죠? 요거하고 틀리지, 요건. 요거는 봐. 외접원은 삼각형 밖에 원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외접원입니다. 요거는 삼각형 안에 원이니까 내접원인데, 요 터치했을 때 90도야, 이게. 90도죠, 이거? 터치했을 때 90도. 그럼 여기 선을 요렇게 우리가 나눠보면, 이렇게. 자, 요 길이는 지금 C야. 요 C니까, 이제 C. 요 B니까 요 길이는 B, 그러지? 그니까 요거 A니까 요 길이는 A. 그리고 반지름을 R, R, R 하면. 자, 요 삼각형부터 한번 볼까? 요 삼각형은 뭐니? 2분의 1 A 곱하기 R. 응?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요 삼각형. 그렇죠? 그럼 요 삼각형은 뭐니? 요 삼각형. 2분의 1 높이가 B, 아니, 여기, 여기, 밑변이 B, 높이가 R. 그지? 여기는 뭐야, 이거?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2분의 1 CR. 이렇게 되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에리어는 2분의 1 AR에다가 2분의 1 BR, 여기 2분의 1 CR 더하면 되죠? 자, 여기서 R 뽑아내고, 그죠? R 뽑아내면, 2분의 1 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만약에, 요 놈을 S로 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 이걸 S라고 한다면, 응?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그 얘기야. 요 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반 자른 거. 그죠? 세 변을 다 돼서 반 자른 거, S. 근데 여기 보면 세 변 다 더해서 반 자른 걸 또 P라 그랬잖아요. 헤론의 공식에서는. 그럼 이걸 P로 나면 여기 RP가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해도 뭐 관계없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생각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야. 이건 각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요 면적, 요 S는 또 삼각형의 넓이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 일단 A, B, C를 다 더해서 반 잘라. 이거를 여기 지금 P라고 했잖아, 그지? P 했으니까 이걸 P라고 놔. 자, 그리고 요 P에서 이 식의 A를 하나 빼. 또 P에서 또 B도 하나 빼. P에서 C도 또 하나 빼. 그럼 좀 몇 개 생겼어, 지금? P 하나 생겼지? 뺀 거 하나, 뺀 거 하나, 뺀 거 하나. 그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식을 다 때려 곱해버려. 왜 때려 곱하냐? 묻지 말어. 이 공식 만들어내는 거 복잡하다, 이거. 쫙 해놓고 여기다 루트 한번 씌워줘. 왜 루트 씌우냐? 이것도 묻지 마라, 그냥. 너무 많으니까 숫자 커지니까 루트 씌워서 확 줄였다 생각해. 이게 바로 뭐야? 삼각형 넓이야. 이걸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 때 각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왔는데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6이라 그래 봐봐. 응? 이 식이 다 더하면 얼마 나와 이게? 9, 14 나오나? 그러면 3에다가 6에다가 5를 더해봐봐. 얼마 나오냐 이 식이가? 9, 14 나오지? 그걸 반 자르니까 7 나오네. 그렇죠? 그럼 7 일단 쓰고 곱하기. 자, 7에서 6을 빼면 뭐야? 1이죠. 곱하기. 7에서 5 빼면 얼마야? 2죠. 곱하기. 7에 3 빼면 얼마야? 4 나오죠? 그 다음 루트 딱 씌워버려.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이 뭐가 돼?
넓이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엄청 쉽죠, 이거. 그죠? 이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아주 이거 깔끔한 식으로 아주 써먹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네 가지 됐어. 기본 공식 꼭 외워두고. 자, 이번에는 여기는 코사인 법칙 본다, 이제. 자, 코사인 법칙에,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이 있는데, 사실 제1법칙은, 이거는 뭐 거의 필요 없어요. 요 제2법칙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코사인의 제1법칙은,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엄청 코사인의 제1해가지고 뭔가, 엄청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 것도 아니야. A고, B고, C야. 자, 이 각도가 B죠? 그럼 하면 요게 C죠, 요거 C. 그럼 요 각도를 X로 해볼게. 자, X 뭔가 보자. 코사인 B 넌, 코사인 B 넌 C분의 X. 따라서 X 뭐 나오니? C 코사인 B 이렇게 나오죠? 좋아. 자, 이 앵글이 C죠? 이 앵글. 자, 이 길이는 뭐가 돼? B의 반대쪽이니까 B가 됐죠? 그럼 요걸 우리가 Y라 그래볼게. 자, 그러면 코사인의 C는? 이렇게 하니까 B, 이거 Y죠? 따라서 Y는 뭐가 돼? B, cos, C. 그러면 이 X하고 Y 더한 게 뭐니? 이게 여기 건너편이니까 A죠? 이게 A,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바로 뭐냐? A가 X 더하기 Y더라. 그럼 X 여기 쓰면 되죠. A, cos, B. 자, 이게 X고 Y는 이거죠? B, cos, C.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바로 A는 뭐야? C 코사인이네. 잘못 썼다, 그지? C 코사인.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뭐 이렇게 써도 좋고, A는 B를 먼저 오게 B 코사인 C, C 코사인 B 순서 받고 이렇게 써도 좋고. 외우지 마. 외우지 마라 이거. 외우지 마. 아무 필요 없어. 지금 하는 요거만 알면 돼. 알았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길이 구해. 그 이 길이 구해. 둘이 더하면 돼. 그게 바로 이 길이지, 뭐. 이 코사인, 제일 코사인 법칙은 필요 없어, 이거는. 근데 제2 코사인 법칙은 좀 외워두세요. 자, 요 놈은 외워둬야 돼, 요 놈은. 자. 제2 코사인 법칙이 뭐 세 개나 나와있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외워도 하나만. 하나만.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게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알아도, 하나만. 하나만 알아둔다. 자, 그러면 요거, 코사인 제2법칙 한번 봐봐. 쓰는 거 봐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또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에 2BC.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ABC로 막 외우는데, 무대뿌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외워야 돼. 자, 봐봐. 그냥 이렇게 이 길이가 A고,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만약에 이 각도가 세타라 그래, 세타. 그럼 이게 X라 그래보자. 이거 X. 그럼 X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요거 구한다. 그거 제곱은. 자, 이 각도하고 요 놈이 한 팀이야, 항상. 각도하고 옆에 있는 놈이 친구로 한 팀이고, 얘는 혼자서 따로야. 그러니까 항상 잘라갖고 얘하고 얘들의 싸움인 거야. 그 쉽게 제곱은? 요 식이 먼저 옆에 있는 친구들 제곱 먼저 해. 이 식이 더해. 이러면 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그리고 빼기 한다. 세 명이 힘 합쳐갖고 막 하니까 좀 미안하고 쪽팔리잖아. 그래서 살짝 빼주는 거야. 빼기. 그래갖고 둘이 곱해. A하고 B 곱하는데 이 식이 둘이 두 명이니까 2를 붙여.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봐. 이 각도가 28도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7이 나왔다. 이 길이가 9가 나왔어. 그럼 이 길이 x 얼마냐 물어봤어. x 얼마냐. 그러면 잘 봐. 이 식이 한 팀으로 보는 거, 한 팀. x제곱은 이 식이 제곱은 요 식이 제곱 7제곱 더하기 이 식이 9제곱. 그죠? 빼기. 7하고 9 곱한 거 앞에 2를 하나 곱해주란 말이야. 이 식이 7하고 9 두 명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몇 도를 해줘. 사이에 낑긴 28도를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물론 계산기로 이건 두드리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계산기가 잘안 쓰니까 이제 시험엔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는 특수각이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이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 다음에 x니까 나중에 루트 씌워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각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요거 봐라. 자, 각도 구하는 거다. 한번 봐봐. 자, 이 각도 A, 내가 A를 알고 싶어. 근데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저 멀리 있는 걸 우리가 뭐 X라 그래볼까? X? X? 자, 그러면 이 새끼 한 팀이야.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한다? 쫙 하고 옆에 있는 새끼들 제곱을 먼저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멀리 이 새끼 X 있잖아요. 이 새끼는 빼. 자기네 편이 아니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끼 나누기 하는데 둘이 곱한 거 옆에 있는 친구 곱했는데 두 명이니까 2도 하나 붙여줘.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어. 9, 11, 여기가 8. 자, 이 각도 세타 뭐냐 물어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항상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려요. 이게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9제곱 플러스 11제곱 빼기 멀린 식이 있지. 멀리는 거 이 빼기 식이 빼고 나누기 뭐라라고? 2 곱하기 9 곱하기 11 옆에 있는 동 곱해서 2배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또 안 쓰니까 요거도 특수각이 되도록 쫙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제 잘 떨어지도록 문제가 나온다.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된 거 요거만 꼭 외워두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고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사인 룰, 코사인 룰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 자, 봐라. 삼각형 이렇게 돼 있지? 이 A고, 이 시키가 B고, C면은 건너편이 스몰 A, 건너편이 스몰 B, 건너편이 스몰 C. 그럼 어떻게 된다고?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sin C분의 C하고, 외접원의 반지름 두 배, 즉, 외접원의 지름하고 같다. 추가해주면 좋고, 추가 못해줘도 요거는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요것도 꼭 알아둬야 돼. 이걸 많이 이용해 먹으니까. 요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번엔 A제곱은 자, 이 식이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한 팀이라 했잖아. 그죠?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주식에 빼기하고 두 배 BC 곱한 거 두 명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이에 낑긴 각도 A죠 이게? A. 자, 요것만 알고 됩니다. 요거. 요렇게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B제곱 C제곱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각도 코사인 A를 알고 싶다. 이 식을 물론 변형하면 되지만 쉽게 알고 싶으면 옆에 있는 놈 친구를 먼저 제곱해주고 B하고 C제곱해주고 멀리 있는 놈 빼란 말이에요. A제곱 멀리 있는 놈 빼버려요. 그럼 나누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옆에 있는 놈 곱한 거 두 배만 써주면 돼. 그죠? 요게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코사인 제1법칙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코사인 제2법칙만 잘 외워두고 사인 룰. 사인 법칙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 X고 이 길이 Y고 각도 세트하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길이 두 개 곱하고 이 각도에 사인 곱한다. 이게 바로 면적 에리어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헤론의 법칙에서 P 있고 P에서 A 빼고 P에서 B 빼고 각각 하나씩 다 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루트 딱 씌워버리면 이게 바로 면적. 이거 헤론의 법칙. 그죠? 여기서 P는 변을 다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 되겠죠? 응? 자, 요, 그 다음에 아까 외접원, 내접원 그것도 있었으니까 그거까지도 다 외워둬야 되겠어요. 공식 확실해야 돼, 삼각함수 여기서는. 그걸 마구 이용하기 때문에. 공식 못 외우면 삼각함수는 아무것도 못 해. 꼭 외워라. 니네 이름 외우잖아. 집주소 외우지? 다 외우잖아. 그거보다 더 짧아. 꼭 외워라. 끝까지 안 외운 애들이 있는데 끝까지 망한다고.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 오늘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